오늘 이야기는 생쥐가 여인으로 등갑을 하여 남자와 혼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.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옛날 옛날에 물건을 떼다 파는 해산이라는 장사꾼이 살았답니다. 그는 장사를 하느라 안 가는 곳 없이 돌아다니곤 했대요. 하루는 해산이 장사길을 가는 도중에 소낙비를 만나서 평소 오가며 유숙하던 곳으로 달려갔답니다. 이미 때는 밤늦은 시각인지라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다니다가 한 집의 처마 밑에 처량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살인문 두 짝이 활짝 열리더니 노인 한 사람이 나타나 해산을 집안으로 들였답니다.